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저항. 자, 이 저항이 하는 역할은 이말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저항이 하는 역할인데요. 자,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뭘 방해하겠어요? 전기를 방해합니다. 정확하게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이 저항이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에는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이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예. 자, 이렇게. 좀 끊기긴 했는데, 아무튼 뭐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이 저항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요거 있잖아요. 요 안으로 전기가 들어가면 얘가 전기의 속도를 낮춥니다. 또는 전기가 덜 지나가도록 합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나올 때 이쪽에 전기가 만약에 뭐 100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10이 되거나 또는 20이 되거나 어쨌든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전기가 이 저항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LED 같은 것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LED가 이 저항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전기가 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저항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자, 요거 이렇게 요거 파이프라고 칠게요. 예, 너무 못생겼지만. 자, 아무튼 요 파이프로 이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이 중간을 이렇게 좁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 물이 흘러갈 때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나오는 물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도꼭지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수도꼭지에 있는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것을 이렇게 잠그면, 수도꼭지를 잠그면, 자,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있는 수도꼭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거를 이렇게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아예 안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얘를 풀면, 조금 풀면 요만큼이 열려요. 그럼 물은 여기를 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조금 열려 있으니까 물이 쫄쫄쫄쫄 나올 겁니다. 얘를 확 열면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갖고 있는 압력, 수압이 그대로 통과하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저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이 있고, 이것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저항의 값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저항이고, 이렇게 레버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이 저항의 어떤 그 정도를 변경할 수 있는 형태의 저항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형태의 저항인 요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저항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의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값.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생긴 요 알맹이 있죠? 이 알맹이를 여러분이 이걸 까서 열어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흑견이 들어있습니다. 흑견. 바로 요게 흑견이죠. 자, 이 흑견은 전기가 통해요. 근데 전기가 잘안 통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전선은 뭔가요? 이 전선. 이 전선의 역할은, 자, 여기 있는 요 쇠로 된 부분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요 피복이라고 하는 요거를 쫙 벗겨 보면 여기 쇠로 된 부분이 요 안에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쇠로 된 부분이 하는 역할은 전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전기가 저항이 없을수록 좋은 거죠. 예, 즉 전기가 100이 들어갔으면 100이 나와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예. 아무튼 이렇게 생긴 요런 소재, 요 쇠로 된 요런 소재들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의미에서 이 도체라고 부르고요. 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전선에 보면 이 바깥쪽에 이렇게 고무 같은 게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피복, 이런 걸 피복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고무는 예,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손을 대면 전기가 통하겠죠. 그럼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복이 없으면 전기가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복이고, 이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도체라고,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도체와 부도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체와 부도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기가 통하긴 통하지만 잘 안 통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흑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흑연은 이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전선에는 흑연을 쓰지 않겠죠. 예, 하지만 흑연은 전기가 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저항의 역할을 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저항들은 저항마다 저항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고 요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요거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색깔에 따라서 요 저항이 갖고 있는 저항값, 즉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요게 있고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자, 크기는 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똑같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르죠? 다른 게 보이시나요? 자, 어때요? 줄무늬가 다르죠? 이 줄무늬에 따라서 이 저항의 저항값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 줄무늬 자체가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보면은 자, 요거는 만 옴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얘가 만 정도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335옴이라고 해서 얘는 330 정도의 저항값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얘가 훨씬 더 많은 저항을 갖고 있고 얘가 더 적은 전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330만 또 옴 이런 거 지금 기억할 필요 없고 얘가 전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그것만 중요해요.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차차로 해나가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저항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꽂으면 안 된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위라는 것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아두이노를 대령했습니다. 자, 여기 아두이노가 있고 자, 여기에 빵판이 있는데요. 이 빵판에다가 제가 LED 램프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항을 중간에 끼워서 여기에 있는 전기를 예, 이용해서 불을 안전하게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항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가 이런 다이오드나 여기로 흘러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타버릴 수 있어요. 예,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 회로가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연결할 때 항상 저항을 써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저항을 써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로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가야 될 것들이겠죠. 자, 우선 LED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위에 게 저는 플러스예요. 자, 이게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와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는 자, 여기서 5V라고 되어 있는 거에 꽂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여기다 꽂고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하면 불이 켜지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절 따라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금 빠바박 소리 나는 거 들으셨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두이노 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방금 기침 소리는 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를 꽂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이 안 켜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연결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이 안 켜져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LED가 탔어요. 바바박 소리 나면서 그때 탄 겁니다. 냄새 맡아보니까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죠. 회로를 사용할 때는 저항을 잘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어떤 저항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화 설명서에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여러분이 차차로 요 아두이노나 이런 전기, 전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예, 그런 걸 계산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익혀가겠죠. 예, 그렇게 알아가면 될 겁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어떤 저항 쓰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예, 곧 알게 되겠죠, 뭐 저도. 자, 여기 제가 새로운 깨끗한 LED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색깔로 할까요? 자, 녹색의 LED를 갖고 왔고요. 이 LED를 위에다 연결하고 밑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꽂으니까 불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요게 망가졌던 거지만, 요게 망가지면은 예, 손해가 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를 건전지로 해서 LED에 불이 켜지게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몇 가지만 더 해보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저항을 지금 하나만 지금 제가 설치를 했는데, 저항을 몇 개 더 설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다가 저항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뭐 여기다가 연결을 할게요. 이거 음극이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회로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는 요 라인 전체가 음극에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불이 켜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극으로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고 얘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나오고, 자, 여기 저항을 만나면 이 저항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의 흐름이 한번 낮춰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여기서 저항을 또 만나면 전기가 더 천천히 흐르면서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저항이 지금 두 개 있을 때가 더 어두워졌고, 저항이 세 개가 되면 더 어두워질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저항이었던 아까 보셨던 그 다른 저항, 그걸 사용하면 얘는 훨씬 더 어두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밝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거에 따르면 이 저항이 음극에 붙어 있는데 양극에다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죠. 자, 우선 요거를 뽑고, 그리고 제가 요렇게 아, 요거는 뭐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자, 여기 있는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에서 이렇게 건너서 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 중간에 저항을 배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음극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음극이 흘러가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것은 양극에 해당되는 5V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꽂는 겁니다. 자, 이렇게 꽂았을 때 불이 켜지죠. 그리고 불이 어둡게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은 조도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음극에 설치하건 양극에 설치하건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흐르고 있는 요 전기의 어떤 흐름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양극에 있건 음극에 있건 상관없이 전체적인 흐름의 속도,
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니까 어디다 설치하건 상관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물과 전기는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물을 비유를 해서 전기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는 필요한 만큼만 쓰고 이 비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것, 아니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요 물의 흐름에 따라서 회전하는 뭐 바람개비 같은 거 이렇게 팔랑팔랑 움직이는 거를 설치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물이 여기 지나가면 얘가 막 이렇게 막 회전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물길을 좁게 만들면 당연히 물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게요. 자, 물은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간다고 치죠. 자, 뭐 그림이 엉성하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 물의 저항을 설치하건 여기다가 설치를 하건 어쨌든 간에 물은 천천히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물의 양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바로 그 원리가 이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엄격하게 이 비유가 맞는지는 확실치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저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불을 켜는 것과 요 빵판을 이용해서 회로를 연결하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을 전원, 전기를 제공하는 이 일종의 배터리, 전지로 사용해서 요 불을 켜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본 거냐면 전기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에 있는 요 불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요 불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연결했다 말았다 연결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겠죠? 그쵸? 자, 근데 요것을 사람이 계속하기에는 귀찮잖아요. 물론 지금 요건 실용적인 예제는 아니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서 요 전선으로 들어가는 이 전기를 보냈다 말았다 보냈다 말았다 보냈다 끊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LED의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 것이고, 예, 그 동영상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을 전자 또 전산 프로그래밍이라고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전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 전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부터가 우리 수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